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시입니다. 일단 오늘은 지난번에 했던 이게 그 구분의 방상까지 들어왔거든요.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자살했네. 마트가 두 칸인데 이번에는 영화보고 안 떨어지고 잘 넘어왔어요. 앞쪽에 불이 잘 있는 모습이고 스위치를 이용해서 넘어왔고요. 하트를 원했는데 하트를 주지 않네요. 저 오른쪽에 사다리가 있는데 이쪽 뒤쪽인 것 같아요. 링크가 지은 죄가 많은가 봐요. 여기 쪽에는 뭐가 있을까? 별거 없어 보이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떨어질 뻔했네요. 여기는 자세는 명소가 아닌데 앞쪽에 불이 있는 걸로 봐서 뒤쪽에 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스위치가 켤렸던 게 아닌데 지금 가기 좀 애매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스위치를 켰고요.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방해꾼들이 많네요. 여기 뭔가 스위치 같은 느낌이라. 뭐였어요? 문이 열리고 안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지도를 보도 끼는데 맵이 엄청 넓은 것 같아요. 일단 왼쪽 길로 내려와 봤고요. 바로 저기 보물상자 열쇠를 하나 얻었습니다. 어느새 세 칸이 됐습니다. 지금 뭐 다른 길이 없어 보이니까 위로 바로 올라갈게요. 여기 건너야 되는 것 같은데 세를 얻자마자 바로 썼네요. 하트는 안 주고
숨은 게 없네요. 이 앞에는 지금 막힌 것 같고 과거같이 생긴 게 물이 붓고 있습니다. 주먹이 시선 전환하긴 좋은데 적이 있으면은 별로 안 좋아져요. 여기 손잡이로 벽을 당겨서 뒤로 당겨오고 있고요. 이 얘기는 바로 어디 갔니? 저기 건너서 벽이 닫히기 전에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라서 테드 주렴. 내가 테드를 주지 않는 거니 지금 시작하자마자 뻘짓을 많이 해가지고 관타 좀 많이 없어졌습니다. 예상치도 못한 브레이크 등이 없고요. 브레이크 등이 아니라 저기 용암인데 옆에 또 상자가 있으면 좀 깨볼게요. 용암에 맞았는데 신체가 아주 외장하게 엄청 튼튼한가 봅니다. 이번에는 벽을 넘어서 옆방으로 들어왔고요.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건너왔습니다. 수중에서 옆에 생기는 게이지바는 산소 게이지바라서 다 닿으면은 아마 그 시작 지점으로 돌아갈 거예요. 아무튼 뭐 딱히 할 수 있어 보이는 게 없으니 옆방으로 넘어왔고요. 지도나 나침반이 있을 것 같은 상자. 지도를 얻었고 이건 뭐 키... 루피네요. 할아버지가 계신데 3분의 1 키를 주시네요. 뭐 이렇게 못 올라가니 강아리가 하나 움직이는데 뭐 칼을 못 쓰나 보네. 열심히 만들었는데 아줌마를 얻었고요. 아직 보냈네. 미끄러지다니. 계속해서 옆방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방에 불이 켜져 있는데 저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예전의 기억에 따르면 거기 고무의 상자가 하나 있었던 거 같아서 밖에 좀 돌아보겠습니다. 열쇠나 나침반을 주면 좋을 것 같은데 하트 조각을 얻었습니다. 황혼이 5분의 1인 거를 지난번에 깨달았죠. 보통 이제 4분의 1입니다.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맵을 보면서 가고 있습니다. 들어온 입구 쪽에 파란색으로 마크가 있어서 다행인지 없었으면 게임 시간이 두 배는 늘어났을 것 같아요. 왼쪽은 아무것도 없을 것 같으니까 네. 바로 마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피가 쏠릴 텐데 잘 걸어다니는 게 역시 농사의 재료의 차이냐고. 기립근도 얼마나 튼튼한지. 옆으로 걸어도 꿋꿋하게 걸어다니는 걸 보니까 대단한 것 같아요. 스위치를 켰고요. 똑같은 여기인 것 같은데 어디 가니? 나 듣고 가. 여기는 처음 들어온 거였고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여기서 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스위치를 켜면 모시로 오면 여기서 내려서 한 바퀴 돌아보는데 딱히 아이템은 없으면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징그러운 벌레들이 잡았네. 목숨까지는 안 들어올 것 같아. 포문의 상자 가보에서 바로 왔고요. 아래쪽에도 뭐가 있어 보이네요. 이렇게 아이템은 없어 보이니까
해도 올라왔습니다. 스위치. 잠깐 맵을 좀 볼까요? 뭐야, 왜 우리 어떻게 올라왔어? 어, 너 왜 떨어지니? 아, 징그러운 것들. 못 올라올 줄 알았는데 올라가고 좀 깜짝 놀랐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화면 전환이 줌 버튼으로만 해대서 보이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불편하죠. 스위치를 밟고 옆으로. 네, 역시 기립근이 얼마나 튼튼하신지 서 계십니다. 힘들 것 같은데. 여기 보물상자가 있네요. 예. 하트도 없고. 잠깐 거리는 소리를 내는 걸 보니까 타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봤고요. 아무리 본다 딱 봐도 앞에 이 저 석상은 그래서 보았고, 뭐야, 왜 따라 들어와? 일단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아, 위까지는 못 오겠죠. 오른쪽도 보고 싶은데, 왼쪽만 보여요. 상자가 있네요. 아래로 떨어지려나? 있었으면 아래서 끊고 가면 될 텐데. 활에 쏘는 걸 보니까 지나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은 드네요. 일단 뭐 아무것도 없고 여기 오른쪽에 오케이.
힐을 얻었습니다. 길이 딱히 없으니까 그냥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저 방에 들어왔고요. 일단은 앞에 방으로 먼저 가야 되나 봐요. 바닥에 자석이니까 대충 이쯤에서 떨어지고 떨어질 뻔했네. 뭐야, 왜? 왜 점프를 안 하니? 당황스럽네요. 추진력을 못 받았나? 점프를 안 해서 떨어졌습니다. 어, 뭐야? 심판이 하네요. 매춘 벌충합니다. 시작하자마자 용암에 빠지질 않나. 다시 돌겠습니다.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번 점프를 다행히도 해주셔서 넘어왔고요. 대체 나지만은 언제 줄지 모르겠습니다. 열쇠 두 번째 열쇠를 얻었고 용사의 무기 어쩌고를 하는 거 보니까 이제부터는 아니구나. 지난 던전에서는 부메랑은 이번 던전에는 오기 전에 아이언 슈츠를 얻었었는데 던전 아이템을 주나봐요. 아무래도 그 여기 바로 옆에 있는 방이 중간 보스가 있는 것 같은데 저기 이렇게 아이템을 줄 것 같습니다. 떨어지면 밑에 안 떨어졌네. 오븐 상태도 있고 느낌이 중간 보스 느낌이었는데 중간 보스 전까지 왔고요. 끝내면 될 것 같아요.
눌러주시면 바닥으로 던져줘야죠. 자라는 여기 옆으로 해줬습니다. 맞을 것 같아요. 잡아서 바로 오른쪽으로 던지면 될 것 같거든요. 바로 돌렸어. 오른쪽으로 던져. 방향은 지멍대로 던지네. 왼쪽. 아, 안 되겠어요. 그냥 약간 더 물어봐 던지는 거. 왼쪽 왼쪽 지금 넘어지니 왼쪽 왼쪽 어 그래 어 뜨겁긴 한가 봅니다. 건너뛸수 없다니 아쉽네요. 보여주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화살인 것 같아요. 반대쪽에 저기 줄이 묶여있는 거 보니까 회복하라고 상자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HP 아니지 하트를 회복했고요. 이제 쓸일없는 화로를 좀 딴 거로 바꿔놔야겠습니다. 마땅히 바꿀 게 없네요. 근데 마살로 어 뭐야 줄을 끊으면 길이 생기고 여기 조명판까지 왔거든요.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나가서 저장한 거야. 시작부터 들어올 일이 없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끝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